당시 수혜 씨는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. 그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그 받던 스트레스와 회의감, 직급의 한계 이런 게 있을 때 옆집에 해녀분이 살고 계셨거든요. 그리고 집 앞에서 해녀분들이 작업을 했고 4-5시간 일하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을 들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까지 일을 하고 정정하시고 그 모습이 좀 저는 좋아 보였어요. 그렇게 간호사에서 해녀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. 하지만 거친 바다는 초보 해녀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는데요. 얼굴 완전 살 뼈다구밖에 안 남았고 집에 가면 밥 먹을 그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눕고.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아, 나 진짜 꼭 해봐야겠다. 진짜 이 이모들처럼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겠다. 약간 악으로 깡으로 좀 버틴 게 있어요. 나이 어린 해녀 후배가 꿈을 꺾지 않도록 옆에서 손잡아준 이들이 할머니뻘 선배들이었다고 합니다. 아직도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. 첫날 기억나요? 네, 첫날에 저는 첫날에 해삼 작업을 했는데 이모들이 해삼을 모래에서 만들어 오는 줄 알았어요.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이제 이모 한 분이 저를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보자 해서 같이 들어갔거든요.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찝어주고 그 다음에 이모가 잡으신 것도 저한테 또 태화기에다가 넣어주셨어요. 그때 기억이 진짜